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후입니다. 제가 액기를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에 분사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 필요 없어서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사를 이용해서 보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보석이냐면 이렇게 예쁜 액세서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모루, 통, 실, 나무젓가락, 스푼, 따뜻한 물, 분사입니다. 분사는 약국에서 팔고요. 그리고 분사와 이름이 비슷한 분산이 있는데 이것은 분산이 아니라 분사예요.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분산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모류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파랑 장미로. 나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어. 엄마가 좋은 아이디어 썼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을 이 구멍 안에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매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실을 다 넣었습니다. 아까 만든 분사물을 통에다 넣어줍니다. 실을 묶어서 나무젓가락에 끼고 살살 분사물 속에 넣어줍니다. 안 들어가. 들어가. 분산물에 다 넣었습니다. 이 상태로 3일 동안 기다리면 분사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달라붙어서 보석처럼 된대요. 바로 안 돼서 아쉽지만 이대로 잠시 기다려 볼게요. 이것은 벌써 붓기 시작한 것 같아요. 3일 지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분사물들이 되게 딱딱하게 됐고, 보석처럼 알갱이들이 잘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밑에는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 위에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 되었어요. 딱딱하게 소리가 나요. 이것도 이쪽 부분이
부족해서 잘 안 됐는데 여기 뽑으면 되게 잘 되었어요. 이것은 완전 실패한 것 같아요. 엄청 안 달라붙었어요. 하트 모양인데 아쉬워요. 이것은 추운 겨울에 만들 때 이 분사물이 잘 달라붙는다고 했는데 겨울에도 한번 이 보석들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짠! 어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팔찌예요. 오늘은 분산물로 간단하게 액세서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분산물에 모르를 넣을 때가 가장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간단하게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꾸며보세요. 그럼 안녕, 또 만나요.